일본 정부가 이르면 4월부터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염수가 바다로 배출되면 제주 수산업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고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비한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올 봄에서 여름쯤 방류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제주도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기존 연안과 근해 해역 각네 곳에서 진행하던 바닷물 방사능 감시를 연안 해역의 경우 10군데까지 늘려 모두 14개소에서 실시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비 확충을 통해 기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70건에서 200건으로 확대하고 도청 누리집을 통해 월 2회 공개하던 방사능 검사 정보를 매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수산물 소비 위축 방지와 어업인 보호 대책을 위해 안전성 홍보와 수산물 소비 심리 회복, 수산물 수급 가격 안정 기금 등 118억 원의 대응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해양 방류 상황 대응팀을 정무부지사인 저를 총괄 본부장으로 격상해서 총괄하는 대응 체계로 전환하여 안전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등 하지만 사전 예방적인 조치이며 제주도에 국한된 사업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고 실제 방류된 오염수가 제주로 유입됐을 때는 속수무책입니다. 제주도는 정부의 특별법 제정이나 어업인 피해 보상 대책 마련, 해양 방류 철회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며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구역 선포 및 피해보전 직불금,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등 국가 차원의 보상 및 대응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등 수산업 피해 최소화에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유출 문제가 불거졌던 과거에 이미 소비 급감을 경험했던 만큼 수산업계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제주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오염수가 유입될 경우 제주 수산업에 발생할 피해 규모가 4,483억 원으로 추산된 바 있습니다. 연간 수산물 생산 금액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어민과 국민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